판로 개척을 위해서 저희가 해외 출장을 나가서 바이어들을 만나고 바이어가 요청한 납기에 추가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이렇게 관리 업무 정도. 언어나 이런 것보다는 신입사원으로 오더라도 해외 주재원이 되면 관리자의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뭐 리더십이나 뭐 이런 부분을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. 추예요. 아무래도 그 섬유공학과 고분자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분자학과나 화학공학과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. 안전 분야 그리고 특수장갑들 다양한 분야들을 진출을 해서